집이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 또 거대 잡초라고 또 써져 있고 김용근 최유한이라고 써져 있죠. 물레동의 오동이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안녕하십니까, 미인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설프고, 원래 예전에도 말을 못했지만 지금 더 그 말하는 능력이 더 떨어진 느낌이어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제 튼 이유는, 작은 연못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네, 진짜 이 연못이 작아서 작은 연못이 아니라, 작은 연못이라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작가님들이자 형님인 그 두 분이 계세요. 김용선님하고 최유한님 계신데, 두 작가님께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작은 연못입니다. 작은 연못 채널. 혹시 작은 연못 채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 곳곳에 작은 연못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작은 연못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튼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작년에 좀 몇 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에, 이제 2021년 올해 초에 작은 연못에서 이제 작년에 예, 도와주셨던 분들, 도움을 받았다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분들에게 어떻게 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상식을 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정말 영광스럽게, 정말 감사하게도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예, 나무, 그 식물 나무 말고 남자 할 때 그 남, 그 제가 상 못 받은 지 오래됐는데 큰 상을 받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래서 무튼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나무 주연상을 받으면서 이제 부상을 또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 그리고 또 좀 어떻게 소개해주고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영상을 오랜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상을 받은 게 뭐냐면은, 나무주연상과 함께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뭐냐면은 사진집입니다. 그 두 분이서 그 작가님들이 그 사진 매체를 이제 주로 이용을 하고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두 분이 만드신 이렇게 사진집인데, 요거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한번 제 자랑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제가 부상으로 받은 그 작은 연못이 이제 작은 연못 분들이 이제 만든 사진집이고요. 일단 사진집이 색깔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 또 거대 잡초라고 또 써져 있고, 거대 잡초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밑에는 여기 작가님들 김용근, 최유한 이름 써져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이 표시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사진을 딱 열어보면, 일단 여기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이 나무 이름이 뭔지는 알고 찍는 거요. 이걸 왜 찍는 거예요? 이 애가 아스팔트를 다 부십니다. 허허. 이 애가 이만했는데 계속 자라더니 이렇게 커버렸어. 나뭇잎이 떨어지면 여간 일이 아니야. 뭐야, 작품 사진이라도 찍는 줄 알았네. 물레동의 오동이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오동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눈이 아닌 귀로 들리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카메라 너머로 들리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오동이의 풍성한 잎들 사이로 지나갔다. 오동이를 향한 주민들의 다양한 음성들은 왜 사진을 찍느냐로 수렴했다. 우리에겐 익숙한 질문이었다. 오동이를 대하는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대답 역시 달랐다. 우리가 찍은 사진처럼 물레동의 모습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오동나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동이는 저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였고, 모두가 떠난 때에는 세상엔 저 혼자만 사는 듯 우두커니 서 있기도 했다.
저거 작은 연못 김현수 최희환. 아 일단 이 글이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또 이 사진집이 어떤 걸 촬영한 어떤 사진들이 모여 있는 사진집인지 이 글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여러 이렇게 가운데에 이 내용물들이 있고 이 표지는 양쪽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잡초 김영삼 똑같이 써져 있는데 이게 총 두 권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진이 이렇게 내용물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요거가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을 감상하면 되는데, 자 감상하기 전에 여기도 텍스트가 있으니까 이 텍스트를 잠깐 읽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기획을 이제 김보배님께서 하셨고요. 사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연못 김용순 최유환 작가님께서 하셨고, 인쇄는 다울 인쇄. 아, 자 다울 인쇄 감사합니다. 또 후원을 또 해주셨어요. 후원은 서울 문화재단 물레 예술공장 GS샵에서 해주셨죠. 자 그러면 사진을 사진집을 한번 감상을 하겠습니다. 자 사진집을 감상하는 일단 처음에 딱 그 나무 이 나뭇잎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넘기면 이 흑백 사진 이 씨앗을 찍은 듯한 사진과 그리고 또 제 인생 같은 이렇게 다 이렇게 파랑파랑한데 이렇게 하나만 시든 제 인생 같은 이제 이미지가 보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을 하면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장의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 사진집을 감상을 하면 됩니다. 자 뭐 사실 이 내용물이 어떤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보는 것보다 김용선 최유환님의 사진은 일단은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막 조합을 마음대로 하면서 볼 수 있죠. 일단 사진을 굉장히 잘 찍고 사진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집을 보는 거는 저는 처음인데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한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표지 이미지랑 같은 이미지네요. 오동나무, 이제 오동나무가 이제 막 이 전기줄 사이에도 막 있고 막 갈라지고 있고 이 물에 비쳐서 비친 오동나무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름에 파릇파릇한. 또 이렇게 보니까는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그죠? 지긋지긋한 겨울 빨리 여름밤 뭔가 여름밤 느낌이 됐다 갑자기 여름밤 느낌이 되었고 요건 또 이렇게 두 장이 한 장이네요. 또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또 야 여기도 후레쉬를 터트려 가지고 또 여기 노출을 해야 되는 재미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두 장이 또 한 장이 돼버렸어. 그럼 또 이렇게 재밌네요. 이게 그림자로만 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오동나무 이런 느낌이 좀 여름에 촬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어떤 여름 푸릇푸릇한 느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또 하단에만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또 보는 이 시선이 움직이는 또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 겹치듯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한 번은 옆에서만 두 번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완전 내가 마음대로 보는 거야 이 조합을. 요거는 이제 풀로 쫙 꽉꽉 채워지니까 또 이것도 다른 느낌이다. 요건 또 그 물레동의 또 수건과 이제 물레동을 잘 보여주는 또 이게 간판. 그 와중에 또 이게 오동나무. 저도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뭐 사실 환경에 뭐 엄청난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그죠? 이건 티셔츠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환경에 엄청난 제가 관심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나무라는 어떤 존재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바람에 흔들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진들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재밌네요, 정말. 어, 이 집에 하나씩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세워놔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네,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액자처럼, 어, 오늘 액자는 이렇게 했을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도 되고. 아무튼 뭐 굉장히 재밌게, 오! 하고 그냥 닫아버리면 끝! 이렇게. 다시 펼쳐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볼 수 있고. 어, 다시 열면서 보는 것도 다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열면서. 어, 반대로 열면서 이렇게. 아, 굉장히 재밌고, 어, 신선한, 어, 사진집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나무주연상으로 받은, 어, 이 거대 잡초, 작은 연못이 촬영한, 어, 이 사진집, 만든 사진집을 봤는데,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그 보는 방법이 굉장히, 어, 신선하고, 그리고 기존에 가졌던 어떤 사진집은 어떻게 작가가 만들 어떤 그 흐름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이거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넘기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고 되게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이 선물을 받았지만은 요거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와요. 근데 아직은 지금 당장은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에 관심 있으시다면 작은 연못을 주시하고 계시다가, 어, 요 이 사진집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요 댓글, 지금 영상 나온 유튜브 댓글에도 제가, 어, 남겨드리고요. 어,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집에 갖다 두고 있으면은, 어, 오동나무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진집이 너무 예뻐요. 예, 사진도 굉장히 이쁘고, 어,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아무튼 작은 연못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이렇게 오늘은, 어, 사진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즐겁게 잘 봤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거대 잡초 오동나무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